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아마도 일부 간극을 보시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빚의 이중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기에 들어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저희는 이중성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이중 슬릿 실험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나올 때 사실 두 군데 불이 켜 있다가 한쪽이 꺼지면서 다른 쪽에서 제가 나왔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게 빛의 그것이 양자역학의 측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측정을 해서 두 가능성 가운데 하나만 남은 것을 나타낸 건데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이중 슬릿 문제인데요. 이중 슬릿에 이번에는 빛 말고 전자를 보낼 겁니다. 전자도 역시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지날 때 어느 구멍을 지나는지 저희가 관찰을 하면서 실험을 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줄이 나옵니다. 즉, 전자의 위치를 알면서 동시에 전자는 입자로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전자가 보이는 파동의 이상한 성질은 언제 나오냐 하면 여러분이 실험을 할 때 전자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자의 파동 무늬가, 간섭 무늬가 보이게 되죠. 굉장히 기괴한 일입니다. 즉, 측정이라는 행위가 대상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것 말고도 이상한 것이 있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텐데요. 관찰을 했더니 이와 같이 두 개의 줄이 나왔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찰을 하면 분명 전자는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한 곳에 나타납니다. 만약 하나의 전자를 보냈는데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 두 개의 전자가 보이면 에너지 보존 법칙 2배, 질량 보존 법칙 2배, 수없이 많은 법칙 2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결과고요.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결국 관찰의 결과인데 제가 관측하기 이전에 전자가 어디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냥 쉽게 역시 오른쪽에 있었다고 답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관측하기 전에 전자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라면 내가 관측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다면 전자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관측하지 않았을 때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 전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내가 관측하는 순간 전자는 여기 있게 된 것이고 관측 이전에 전자는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답을 해야 정답이죠. 그래서 심지어 양자역학은 나의 관측 행위가 전자를 오른쪽에 만들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도대체 양자역학에서 측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이 측정을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지, 왜냐하면 이 관측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안 했는데 내 친구가 봤으면 관측이 된 걸까요? 이런 많은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 의문에 대해서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인 코펜하겐 해석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 세상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반을 나눕니다. 저희 같은 이런 거시 세계, 이런 굉장히 큰 이런 물체들이 사는 세상이 있고 보통 그 세상을 물리학자들은 고양이로 나타냅니다. 귀엽죠? 그 다음에 양자 세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와 전자들의 세계입니다. 이때 관측의 주체는 우리와 같은 거시 세계의 생명이, 생물체가 관측을 하게 되고 따라서 결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경험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결국 이런 해석에서는 근본적으로 우주를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간극에도 나왔지만 거시세계라고 부르는, 여러분도 거시세계의 일원이죠. 우리는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날 수 없으니까요. 거시세계의 구성원들조차 모든 거시세계의 구성원은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은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많이 모이면 그걸 못한다는 뜻이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도대체 그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말인가? 자, 이 질문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늘 제 강의의 주제인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슈레딩거 고양이의 상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박스가 보이실 거고요. 박스 안에 여기 방사능 물질이 보이지만 이건 저한테는 그냥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얘기하지 않아도 독극물이죠. 이 위에 디텍터가 달려있는데 검출기가 그렇게 보이나요? 자, 저한테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지 A와 B라는 두 개의 상태를 갖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몰라도 A의 상태에 있던 이 양자 시스템이 B의 상태로 갈 때 빛이 나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자, 이 나온 빛을 검출기가 받게 되면 이 검출기는 자동으로 독약병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세팅입니다. 자, 저희가 사는 세상, 거시 세계에서는 이 시스템이 A상태 또는 B상태의 둘 중에 하나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예측하시겠지만 양자역학에서는 A와 B 두 개의 상태에 동시에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치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났듯이. 그렇다면 A상태와 B상태에 동시에 있는 이 양자 시스템에서는 빛은 동시에 나왔고 나오지 않았고, 지금 언어가 없다는 걸 느끼시겠죠? 빛은 동시에 나왔고 나오지 않았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독약병은 깨졌고 깨졌고 안에 깨지지 않았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고양이를 넣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독약병의 깨진 여부에 따라서 고양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고양이는 살아있고 죽었고 동시에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거시 세계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시 세계는 동시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줄이 엮여 있죠. 독극물병도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없고요. 양자 시스템도 동시에 AB에 있을 수 없으므로 양자역학은 틀린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고도 해결을 안 한다면 그럼 물리학자가 아니겠죠? 물리학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고양이로 실험해보면 되죠. 실험을 물론 고양이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C60T라는 거대한 분자로 합니다. 탄소가 60개나 모여있는 시스템인데요. 저희한테는 고양이에요. 고양이만큼 큰 겁니다. 이걸 던져서 이중슬릿에다가 봤더니 간선무늬가 나왔어요. 어? 고양이로도 되네? 이게 답이죠. 아니, 그런데 왜 우리는 동시에 두 개의 구멍 못 지나지? 이 실험에서 중요했던 것은 간선무늬가 나왔다는 사실보다는 간선무늬가 나오기 위한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이 실험은 이 분자가 공기 중을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요. 날아가는 분자가 공기 분자와 단 하나의 분자와 부딪히기라도 하면은 그때는 단 하나의 공기 분자와 부딪히기만 하면은 바로 간선무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진공을 얻은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저희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측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의식을 가진 생명체나 여러분 같은 실험자, 물리학자가 그 상황을 보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분자 하나라도 그 시스템과 부딪혀서 위치를 알 수 있는, 원리적으로 위치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간선무늬가 사라진다는, 측정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측정에 특별한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coherence, 우리말로는 결어긋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결론은 양자역학의 측정은 우리의 보통 생각과는 다릅니다. 즉, 원리적으로 이 우주가 그 물체가 간섭 실험에서 어느 구멍을 지났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주는 측정이 일어난 것과 같이 행동을 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재미는 있지만 실제 해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왜냐하면은 그 고양이가 측정을 안 당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공기 분자 하나하고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상 실험을 하시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재미는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 실생활과 관계가 있는 얘기일까 하고 지금 이제 아마 좀 푸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파동 얘기를 할 때 나왔었죠. 공기의 대부분은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물론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한 개로 돼 있지 않고 원자 두 개의 쌍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건데요. 양자역학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간단한 수소 원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인 것을 수소 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이런 결합을 이룬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이루어서 분자를 이룬 상태를 저희가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에 있는 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에 동시에 있는 겁니다. 마치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전자가 지난 것과 마찬가지죠. 동시에 두 장소에 있는 전자라는 뜻은 이제 이 두 원자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하고 있는 뭐 대부분의 기체 분자들의 결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우리 주변의 많은 물질들은 도체 아니면 부도체죠. 전기를 통하거나 통하지 않거나 그렇습니다. 전기를 통하는 물체는 그 안에 자유로운 전자가 있어서 그런데요. 자유로운 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양자역학에서 이렇습니다. 전자가 모든 원자에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따라서 양자역학은 바로 20세기 문명을 끌어갔던 중요한 전자공학, 반도체, 도체, 부도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었던 겁니다. 이제 저희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더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고요.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이요. 자, 물리학자가 설명하는 컴퓨터, 1분 만에 설명하는 컴퓨터입니다. 저한테 컴퓨터는 단순한 건데 컴퓨터는 어떤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입니다. 모든 명령은 다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장은 어떤 언어든지 예를 들어 영어로 나타낼 수 있겠죠. 알파벳으로. 모든 알파벳, 그런 문자들은 숫자로 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아스키 코드를 보셨죠? 모든 숫자는 이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땡땡땡. 컴퓨터가 하는 짓은 뭐냐면 0과 1로 되어 있는 숫자들의 나열을 다른 0과 1로 바꾸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게 답니다. 물리학자답죠. 물론 실제 구현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양자역학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자역학에서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른쪽 왼쪽 구멍을 동시에 전자가 지났듯이.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역시 이 파워를 못 느끼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컴퓨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검색하는 겁니다. 구글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검색을 해야 될 리스트가 100개가 있어요.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100개의 리스트를 다 읽어서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봐야겠죠. 재수가 없으면 100번, 운이 좋으면 첫 번째 찾을 겁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그 리스트를 중첩 상태로 만들어서 100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났듯이. 자, 파워가 느껴지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은 구현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갖게 될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양자역학의 빡빡한 부분을 다 얘기한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양자역학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세계 해석, 평행우주입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바로 슈뢰딩거 고양이 역설에서 금방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슈뢰딩거 고양이에 따르면은 이와 같이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고양이가 있지만 여러분이 막상 측정을 하면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시 세계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측정을 했을 때 고양이가 죽어있다면 고양이가 살아있는 그런 경우는 사라진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이 해석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에 여러분 자신을 관측자로서 집어넣으면은 사실 여러분은 이 고양이나 이 독극물이나 이 원자 시스템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돼요. 고양이가 죽은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을 거고 살아있으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지금 내가 봤더니 고양이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하겠지만 양자역학이 얘기해 주는 바는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그럼 이런 내가 이런 나였다면 거꾸로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누가 옳은 건가요? 물리학적으로는 누가 옳은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들 수 없다면 둘 다 옳다고 해야 합니다. 마치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 관성계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이 같습니다. 다 동일하게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관측자 가운데 어느 관측자가 옳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할 수 없다면 둘 다 옳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귀결은 무엇이냐면은 이 순간 우주가 둘로 나뉘어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SF에 가까운 해석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없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맞다면 이 우주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에 제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사실은 다른 우주에는 저와 조금씩 다른 그런 많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정말 괴상하고 기괴합니다. 하지만 이 양자역학의 내용들은 진실이고 우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20세기의 모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철학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밌으신가요? 그럼 더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